안녕하세요. 영순튜버입니다. 유튜브 방송할 때 채팅창에 날아가는 이모티콘 설정을 위해서는 구글 탐색창을 열어서요. 아프리카 도우미를 검색합니다. 아프리카 도우미 엔터 하면 상단 왼쪽에 보면 아프리카 도우미 채널 프렌드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화면이 나와요. 자, 이 화면을 클릭합니다. 클릭을 해줄게요.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유튜브 구글 계정 오른쪽 위에 여기 로그인 탭 있죠? 요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맨 위에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클릭을 해요. 로그인 클릭하면 여러분들 계정이 뜨거든요. 자, 여기서 계속 누르면 됩니다. 허용 눌렀습니다. 그 중앙에 팝업이 하나 뜨는데요. X를 누르면 됩니다. 왼쪽에 아프리카 도우미 밑에 보면 목록이 있어요. 쭉 밑으로 내려가면 자 여기 위젯 있죠. 클릭해 줍니다. 요걸 클릭해 주고 여기 지금 뭔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보이죠. 이모티콘이 날아가는 장면을 미리 보게 해주는 거예요. 설정을 해 볼게요. 위젯을 클릭을 해 주고 중간에 URL 텍스트 내용이 있는데 요 중간에 유튜브 클릭해 줘요. 자 여기서 유튜브 자 저는 유튜브로 설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뭐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튜브로 이렇게 다 바꿔줘야 돼요. 바꿔 줄고요. 다음에 자 이제 미리 보기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 섬세하게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거 방향 위로 여기에 체크하면 이모티콘이 위로 올라가요. 밑에서 위로 날아가고 뭐 아래로 하면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모티콘이 어디로 날아가는가 그 방향 잡아주는 거고요. 자 여기 설정이 자 방향 위로 아래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취향대로 클릭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날아가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제 거는. 여러분 취향대로 선택하시고 이모티콘 표시 속도라는 게 있어요. 이모티콘 표시 속도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취향대로 그러니까 글자 있는 이모티콘 표시 속도 있는 쪽으로 요거를 막대기를 가깝게 하면 이모티콘이 후다닥 날아가고 또 길게 늘어뜨리면 좀 이제 이모티콘이 천천히 날아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늘려주면 자 그다음에 이모티콘 크기 자 왼쪽으로 하면 이모티콘이 작아지고요. 오른쪽으로 하면 이모티콘이 크게 날아가는 거고요. 이모티콘 효과 예, 이모티콘을 회전해서 날아가게 하고 싶어 자 여기 보이죠. 이모티콘이 회전이 되고 그러면 요거를 체크를 하면 되고요. 체크 빼볼게요. 체크 빼보면 자 이모티콘이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옆으로 지나가는 근데 좀 돌아가는 게 좋겠죠. 그죠? 자 돌아가는데 체크돼 있고 자 화면 창 투명도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자, 이렇게 당겨 볼게. 자 왼쪽으로 하니까는 이모티콘이 흐려지게 하다 없어지잖아요. 자 오른쪽으로 하면 이모티콘이 선명하게 보이고 요거 이제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 이제 유튜브 채팅 이모티콘 슈퍼 채팅 멤버십 뭐 요런 거 이제 다 체크가 돼 있죠. 유튜브 목록에 체크 다 해주시고 맨 하단에 보면 설정 저장 그 다음에 URL 복사 그 다음에 지금 설정한 거를 다 없애고 싶다 그러면 설정 초기화 해야 되겠죠. 저장 자 저장을 하면 자 요런 식으로 저장되었습니다 하고 메시지가 오른쪽 상단 위에 뜹니다. 잠시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저장했으면 이렇게 주소를 갖다가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움직이는 게 나타날 수 있게 자 URL 복사를 눌러줘야 돼요. 요거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면 여러분들 클립보드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라고 내용이 나오죠. 자 이렇게 복사가 됐어요. 이제는 설정이 끝났습니다. 프리즘 라이브 화면인데요. 사용하는 영상 넣는 박스 있죠. 거기에 보면 요거를 클릭하고
여기 가운데 장면 1번에 이렇게 클릭하면 옆에 소스를 넣어주는 게 있잖아요. 소스의 오른쪽으로 보면 더하기 표시 있죠. 요거 더하기를 눌러줘요. 눌러주면 요런 화면이 뜹니다. 팝업이 떠 있는데요. 비디오 캡처 등등 쭉 있는데요. 브라우저를 클릭을 해보시면 클릭하니까 자 조금 더 크게 보여주고 자 브라우저가 표시돼 있죠. 이곳에 아프리카 도우미 브라우저를 주소 웹 주소를 넣어줘야 돼요. 브라우저 아래 보면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자 여기 보이죠? 마우스 움직이죠? 내가 클릭 확인을 눌러주면 또 팝업이 하나 떠요. 새로 만들기 브라우저 여기 자 새로 만들기 브라우저 3 해가지고 돼 있는데요. 자 이걸 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영상물이 하나 딱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떠 있는 거예요. 요 주소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요 지금 드래그 했죠. 요 주소 요거를 지우시고 브라우저 복사 URL 복사 했잖아요. 그걸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자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하면 저의 URL 주소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자, URL 주소 넣었는데요. URL 주소 넣고 요거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자, 여기 확인 누를게요. 확인 하면, 자, 여기 이제 방송 나가는 비디오 위에 이렇게 노란 금선이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 이대로 놔두면 이모티콘이 요 안에서 요렇게 날아가면서 여기서 사라져버려요. 조금 키워주면, 자, 이렇게 이모티콘 모양도 커지고, 중앙에 다니면 여기서 이모티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설정해 놓으면 돼요. 브라우저가 노랗게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자, 여기 옆에 브라우저 3 여기 옆에 눈 표시 있죠. 요거를 닫으면은 이모티콘이 작동이 안 돼요. 자, 요거를 이렇게 눈 표시를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설정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하지 않은 상태는 확인이 안 돼요. 방송을 할 때 작동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튜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